안녕하세요. 난사랑 K입니다. 이거는 엄나무 순으로 나물도 하고 장아찌도 담을 수 있고 또 삶아서 데쳐서 냉동 보관했다가 또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것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나무 순을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서 살짝 소금 넣고 데쳐주세요. 먼저 물이 끓으면 소금 한 스푼 넣고 머리 쪽부터 줄기 쪽부터 이렇게 담궈주세요. 단단하니까 요걸 조금 먼저 이렇게 데쳐주시고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삶아서 물에 깨끗이 헹궈서 물 빼주세요. 데친 다음에는 물에 이렇게 깨끗이 헹궈서 한 30분 담가주세요. 요 채소들을 이렇게 보면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담궜다가 꼭 물기 제거해서 장아찌도 담으시고 또 보관도 하시고 나물도 하세요. 요 엄나무 순을 삶아서 나중에 드시고 싶으면 냉동 보관합니다. 이렇게 지퍼백에 넣으시고 여기에 물을 좀 채워서 같이 보관해야 이 수분이 안 빠지고 질기질 않아요. 그래서 비율은 요물한 컵에 소금 한 티스푼을 이렇게 녹여서 여기에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간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공기는 이렇게 빼서 넣으시면 이렇게 물이 잘박잘박하게 이렇게 해서 보관했다가 그냥 해동해서 바로 드셔도 돼요. 이거 장아찌 담는 것은 이렇게 해서 꼭 짜가지고 그대로 그릇에 용기에 담고 청양고추는 꼭좀 넣어서 이렇게 소스만 만들어서 부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피클 담는 건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담아 보세요. 봄나물 무치는 양념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파, 마늘, 지금 요거는 막장 한 수저에 고추장 한 수저. 그다음에 설탕 한 수저. 이렇게 넣으시고 깨소금도 좀 넣으시고 그다음 여기에 참치 원액을 조금 넣겠어요.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양념 소스 이렇게 하고 많이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매일 만들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고 나중에 다 무친 다음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선호하시는 것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치면 봄나물은 그 나물 향 자체를 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양념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 양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무치시면 됩니다. 엄나무순을 무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만들어서 넣고, 깨소금 넣고, 들기름만 넣어주시고, 그냥 무쳐만 주시면 됩니다. 요리면 엄나무순 무침입니다. 봄 제것으로 많이 드세요.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